바로 참 좋은 여행 기다리고 있습니다. 매수가가 9,540원 그리고 25% 말씀해 주셨는데요. 이 올 상반기 사상 최대의 실적을 거둘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여행업계가 이 TMF 사태로 물거품이 됐습니다. 실제로 이 참 좋은 여행의 상반기 매출액은 전년 대비 45%가량 증가했지만요. 영업이익은 오히려 57%가량 줄었는데요. 이 증권가에서는 3분기 업황 개선이 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지만 이 주가 되돌림을 하는 데에는 좀 턱없이 부족하지 않나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. 지금 이 시각 크림 보자면요. 약 0.56% 내려가게 되면서 5,360원 선 거래 중인데요. 전문가님 SOS 전략이 필요합니다. 자, 이렇게 차트가 지금 하락장이 아니란 말이에요. 하락장이 아닌데 차트가 이렇게 생기면 안 돼요. 이렇게 생기면은 이게 바닥을 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. 계속 물타기 하면 안 됩니다. 그러니까 바닥이 아직 안 나온 거예요. 바닥이 나오려면은 일단 이 이전에서도 바닥에 나올 때에서 여기서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횡보하는 과정을 갖고 각도를 올리죠. 아직 그런 모습이 없잖아요. 그러니까 6개월 동안 더 횡보를 할지 더 떨어질지 아직 모르는 상황이니까 이건 뭐 그냥 뭐 갖고 있는 방법밖에 없는데 최근에 이제 그 TMF 사태 때문에 이제 여행사들이 이제 막 피해를 받고 뭐 이런 악재가 있어서 최근에 더 떨어졌던 것 같기도 하고 거기다 지금 또 전 세계 또 이게 또 질병이 또 많이 또 그렇다 그러면 또 그렇죠? 해외여행 수요도 줄어들 수도 있고 뭐 이래저래 지금 좋은 상황이 별로 없죠. 그냥 이거는 보유하고 있다가 워낙 많이 빠졌으니까 이제 막 빠지는 게 아니니까 보유하고 있다가 그런 악재들이 좀 해소가 되면 뭐 엠폭스도 좀 사라지고 그다음에 코로나도 좀 사라지고 그리고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사라지고 뭐 TMF 사태도 다 해결이 돼서 뭐 정부에서 뭐 해결을 하든 아니면 TMF 사태가 잘 해결이 돼서 누군가가 그렇죠? 손정희 회장처럼 누군가 탁 튀어나와서 내가 돈 갚아줄게 해가지고 한 1,000조 탁 밀어놓고 여러분들한테 다 그렇죠? 피해들을 다 없애주고 근데 그러기가 쉽지가 않잖아요. 그러면 해결이 될 텐데 제2의 손정희 회장처럼 누군가가 TMF를 내가 매입하겠다. 그렇게 나올까요? 저는 안 나올 거라 보는데 그래서 이건 좀 시간이 좀 걸립니다. 걸리니까 함부로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 악재가 좀 무뎌질 때까지 좀 기다리시는 게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.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.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,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.